작년까지 재작년까지 금전에 좀 많이 힘듦이 있어서 또 이혼에 대한 부부의 잦은 싸움이 있었다면은 네. 올해만 잘 넘기시면은 또 부부 금수 좋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시간에는 조금 불쾌한 주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혼수가 있는 띠 나이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네. 닭띠. 닭띠? 닭띠 안 좋나요, 올해? 삼재인데 나쁘진 않지만 네. 그래도 그 중에 나이를 보자면은 조금 이별수가 보이고 가정이 조금 시끄럽게 보이는 띠가 나이가 있어요. 52살. 아. 조금 이제 가정이 조금 흔들린다고 보는 거죠. 아, 네. 그래서 조심하면은 이혼 안 하는 거고 네. 이혼수를 그냥 넘기는 거고 살면서 부부끼리 살면서 이혼수가 한 번씩 들어오지 않을까요? 네. 근데 늘 그렇게 따지면 이혼할 부부가 너무 많잖아. 그렇죠. 근데 올해 들었을 때는 닭띠 52살 때는 약간 가정의 시끄러운 거 타인으로 인해서든 본인에 의해서든 조금 시끄러울 일이 보이니까 이혼수가 비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잘 넘기신다면 올해 잘 넘기신다면은 내년에는 또 좋은 기운으로 또 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말띠. 말띠. 네. 말띠. 마흔셋 말띠. 아, 네. 마흔셋 말띠는 힘든 것도 많았을 거예요.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작년, 재작년에 힘든 게 많았을 건데 네. 그 여파로 인해서 조금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. 그래서 이번 연도도 잘 버티고 나면은 운기는 조금 닭띠보다는 말띠가 조금 더 열려서 들어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게 보이기 때문에 올해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금전에 좀 많이 힘듦이 있었어서 또 이혼에 대한 부부의 잦은 싸움이 있었다면은 네. 올해만 잘 넘기시면은 또 부부 금수 좋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삶에 있어서 어떤 수가 또 들어올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지혜롭게 잘 넘기면 돼요. 미리 네, 알고 또 대비를 하시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다음은 또 어떤 띠가 있을까요? 저는 말띠랑 닭띠밖에 안 보였어요. 아, 그래요? 분량이 안 나와서 이게. 분량이 안 나온 게 아니고 네. 제가 볼 때는 두 띠가 조금 위험하게 보이고 네. 다른 띠들은 뭐 이별수나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. 이 띠가 이별수로 보인다는 거는 계속 가정이 힘들었다는 거예요. 당장 이혼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힘들어서 네. 가정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찬 거야. 네. 터질기 일보 직전인 거죠. 이것만 잘 컨트롤하면은 이혼수라는 거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서로 서로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? 그렇죠. 제가 얘기한 건 닭띠 52살, 말띠 43살 얘기했지만은 네. 그래도 지혜롭게 가는 사람도 지혜롭게 갈 것이고 수가 나쁜 사람은 또 아유 그냥 헤어지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손이 있으면은 그 자손 때문에 또 힘듦이 또 같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이혼수가 다 있어서 이혼을 다 한다면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거죠. 그죠. 그러면 네. 시작을 안 해야지. 근데 아니. 살다 보면은 싸울 일이 너무 많아요. 애 때문에 싸우고 뭐 시대 고부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많은데 네. 그게 겪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. 네. 서로가 닭띠가 아니신 분들도 그렇죠. 이런 부분들을 더 짚고 넘어가면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. 네, 다른 띠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네.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또 제가 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겁니다. 네, 여기 춘명단 선생님께 또 문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네, 이번 시간에 2020년도 이혼수 있는 나이와 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